제가 목걸이 썰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나에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어요. 남자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탁소에서 일한 거였어요. 자기 혼자서 빨래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거의 100대 정도가 있는 엄청나게 큰 자기 스스로 빨래를 하고 가는 곳이에요. 겨울 때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문화예요. 빨래 문화가 그거예요. 빨리 말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가족도 많고 이러니까 계속 드라이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높아져요. 습도도 엄청 높고. 그래서 막 하얀 티를 입고 이제 저녁 10시에 끝나는데, 12시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끝나는데, 그러면 온몸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는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중에서 짬이 좀 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많이 알고 이러는데, 거기서 가끔씩 그냥 와서 놀러온 애들이 많아. 네. 그럼 놀러온 애들 와서 가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카운터 보면서 이러고 이제 나도 스펀지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스페니쉬 애들이랑 막 깨깨 빠마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왔더니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내가 갔어요. 갔더니 스페니쉬 애들이 그 세탁기 위에 올라가지고 다리 이렇게 막 굴리고 막 이렇게 막 웃고 있고, 옆에서 막 아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가서 What are you doing? 이랬어요. What are you guys doing? 이랬더니 아주 흑인이 딱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흑인의 그 포스가 어땠냐면, 진짜로 어떤 포스인지 알아요? Hey, what up? Hey, you wanna see something? 막 이러는 거예요. 흰 티가 여기 아래 바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예. Hey, you wanna see something? Hey, I got something. 막 이러는 거예요. 씨발 이렇게 뭐 약파나 그래가지고 no 이랬어요. 야 no 그냥 no만 나왔어요. 너무 좀 이상해서 nope, I don't wanna see anything 이랬어요. Let you see something 막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어? 그래서 okay, what?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왜 한테 줘봐.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 꺼내봐. 그래서 alright, let me see. 딱 이렇게 딱 봤는데 휴지 조각. 휴지를 딱 피더니 갑자기 금목걸이 이렇게 드는 거야. 근데 휴지 속에서 나오니까 이게 너무 밝아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hey, don't tell anybody, okay?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아는 친구가 이탈리아 부잣집에서 훔쳐온 건데 네. 처리가 불가능하대. 그래서 나한테 시키시게 팔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머리가 없잖아. 그래서 What? 이랬어요. Get out of here 이랬어요. 나가라고 막 했어. 아직 갑자기 Alright, hold it 해봐. Hold it 잡았어. 아주 키를 꺼내요. 키를 끄다 갑자기 막 긁는 거야. 막 그걸 세게 칭칭칭칭 긁어. 근데 Look 이래.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네. 여기서 약간 신뢰가 좀 높아졌어. 어? 이거 봐라 이러다 갑자기 뒤에서 꺼내더니 look 이러면서 라이터로 막 지렸는데, 아니 진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야. This is real gold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담 약간 좀 내가 이제부터 이제 좀 막 마음이 흔들렸어. 그냥 그랬어. How much is it? 이랬어요. 얼마냐? 했더니 예 이러는 거야 나한테. 20불이래요. 막 근데 솔직히 진짜라면 터무니 없잖아. 근데 난 그때 이미 믿은 거야. 그래서 $20 했더니 이제 $20 했더니 20 이러는 거야. 이거 $20 이러는 거야. 내가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얼마나 이게 몇백 배 뻥튀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고 지금 없다고 동생한테 전화 빨리 오라고. 야 너 빨리 지금 무조건 와. 동생이 막 희망심으로 받았어. 아이씨 왜 자꾸 오라고 해. 20불 해가지고 딱 가서 받았어요.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목걸이를 처음 딱 해봤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네. 금목걸이 이런 목걸이도 아니에요. 되게 넓적하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이탈리안 갱스터가 할 만한 그러한 목걸이래. 딱 거울 보니까 이거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어머니 내가 이거 하고 딱 갔더니 씩 웃으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건 무슨 목걸이냐 이러더라고요. 엄마 얘기 들어봐.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이해 못했어. 엄마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팔 건데 엄마 나 경영학과 나왔잖아.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애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는 애들 많아 했더니
씩씩 웃으면 드라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더 신기한 게 내가 가서 이제 일하러 가면 한국 사람이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아씨들이 있는데 네. 삼촌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야, 너 어디서 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이거 뭐 받았어요 했는데 야 이거 줘봐라 하면서 막 만지더니 와 이거 진짜 이거 막 뭐 갱스터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야. 그 뜻이 느끼면서 막 이거 일부러 속에 안 넣고 흰 티 바깥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샤워할 때도 다니고 일할 때도 다니고 잠잘 때도 항상 끼고 다니고 그냥 좋았어 그 느낌이. 어? 근데 이제 형이 어느 한 날에 진짜 더웠던 날이었어요. 네. 보통 한 12시에서 일하면 3시부터 이제 졌는데 1시? 1시간 되니까 온몸에 다 젖기 시작한 거야. 그때도 흰티랑 이제 목걸이 하고 있었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세수를 해야겠다. 세수를 이제 막 이제 세수를 하면 목걸이 이렇게 드렁도 매달리잖아. 네. 세수를 딱 해서 딱 이제 목걸이 있잖아. 목걸이 있어가지고 세수를 이제 막 하고 이제 거울 보고 막 이렇게 거울 딱 쳐다봤어. 네. 목걸이는 여기 있는데 근데 흰색이 뭔가 흰색 티에 뭔가 남은 거야. 근데 다시 섰어. 일어섰더니 괜찮은 거야. 네. 그래서 뭐야? 다시 일어섰어. 목걸이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또 흰 티에 뭔가가 있는 거야. 씨발 네. 뭐지? 하고 목걸이를 풀었어. 봤더니 쇠똥이 쇠똥이 초록색으로 흰 티 이렇게 묻은 거야. 쇠똥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못 믿겠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원래 금이 원래 이런 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카운터에 간 다음에 휴지로 그걸 네. 닦아봤어요. 닦아보고 휴지가 온통 초록색 막 건더기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알았지. 아 다 늦긴 늦었는데 아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절대 이제 안 속죠. 굉장히 좋은 레슨이었어요. 내가 그 판 흑인 새끼 파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걔가 경영학과 진짜 나온 거야. 그럼 그 사람 한번 된 거예요? 득분 시장에서는 네. 다시 발을 넣지 않는다.